싸워. 어, 아래 보지 마. 펌킨스. 펌킨스. 안녕, 버스가 잘못했어요. 저 제 가방 뒤집어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의 오차를 보고 다들 괜찮냐면.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스는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대요. 실내에서만 무조건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힘내도 와, 저 4년 전에 여기서 묵었었는데 인터라켄역 도착. 저 오늘 날씨 너무 예쁘죠? 뭐라도 언니 뭐 빨리 마닌 걸 해. 영상이긴 해. 공사장. 와, 너무 예뻐. 진짜구나. 와, 여기는 진짜 여기는... 그 겨울왕국이네요. 아, 여기가 그 액티비티 천국이라는. 이제 갑니다. 와. 이렇게 보면은 식당도 되게 많고 호텔도 많고 스키 렌탈할 수 있는 곳. 와, 진짜 완전 겨울왕국이에요. 지나가는 곳곳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안 들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예쁘다. 오늘 그림 같아요. 저는 저기를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게 날씨의 영향이. 30분 걸려서 도착했어요. 오케이? Are you okay? Cold, are you okay? 자꾸 좀 우당당당해요. It's yours. 바로 들어와요. 대박. 지금 친구들이 오고 있어요. 귀마개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난 모자가 벗겨져. 난 뭐가 벗겨져. 우와! 무서워! 어, 아래 보지 마! 이거 좀 아니야. 와, 이제야 이렇게 돌릴 너무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때요? 너무 무서워. 저 새가 된 것 같았어요. It was nice. 와, 진짜 이런 놀이개구리를 탈 수 있는 거는 여기 스위스 여기 휘르스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진짜. 2167m. 와, 따뜻하다. 아, what is this? Homemade pumpkin soup. Pumpkin soup. Yeah. I love it. Some more? More. Ah, okay. Yeah. Thank you. 빵도 있고, 핫팩도 있고. 와, 너무 따뜻할 것 같아. 너무 따뜻해. 여기 약간 산장 느낌이어가지고 분위기도 좋아요. 짜네? 어, 엄청 짜. 내가 생각했던. 아, 여기구나, 전망대가. 네. 와, 대박이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사람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행사 때문에 빌려주신 거여서. 진짜 저기 보시면은 그린데벨트가 다 보이고 여기 아이거 북벽이 보여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It's more beautiful. 와. 대박! 오, 이렇게 진짜 사람 없는 여기는 처음 아닐까요, 솔직히?
오. 저희는 이제 내려와서 여기 좀 쇼핑을 하다가 이런 등산화가 팔고 여기는 할인하는 건가 봐요. 아 이런 기념품도 팔아요. 소희는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없어. 휴. 파덕클룸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에도 이쁘구나. 여기는 1322m. 근데 밑이 안 보이네. 저희 지금 하더클룬이라는 곳인데 레스토랑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너무 이쁘게.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파노라마 뷰라서 여기서 이렇게 밖에 를 보면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 나 I want apple punch. 와, 이렇게 하고 빵도 지금 나왔어요. 우와. 오, 너무 예뻐. 안에서 이렇게 와 진짜 완전 따뜻해요. 근데 밖에는 또 풍경이 무려가지고 가 이분 이런 가면을 쓰고 새해에 액땜을 한다고 합니다. 귀여워라.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요. 헬로. 와 너무 예뻐. So pretty. Gorgeous.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코스로 준비해 주셨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Thank you very much. 땡큐 대표님과 짠! 땡큐! 지금 저희 그 대표님의 사모님께서 이렇게 골프장까지 데려다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골프에 관심이 조금 있어져서 그 VIP 패스권을 보니까 골프장 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스위스 골프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아. 와, 어프로칭 할 수 있는 데도 있네? 이게 1홀인데요? 어떻게 여기서 치는 거지? 아, 여기가 레드티가 저기, 아, 저기 있네. 옐로티가. 여기. 아, 이렇게 카트카를 타고 가는 건가 봐요. 근데 스위스는 캐디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여기가 드라이브 칠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와, 진짜 저 야외 인도 안 와봤거든요.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Get the golf ball. Golf ball. How much? Two francs. 와. 예. 이만큼 칠 수 있다. Thank you. 너무 신나요, 저. 진짜 야외 인도 처음인데 스위스에서 칠 줄이야, 제가. 예. 아, 대박. 와, 대박이다. 대박. 인터라켓 골프. 와, 진짜 이런 경험은 제가 언제 여기 와서 스위스에서 골프를 쳐보겠어요. 진짜 너무 좋았는데 더 좋았던 거는 이렇게 여기 스위스 한맥을 보면서 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겨울에도 와서 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스에서 VIP 여행을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알려드렸던 정보 참고해서 스위스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개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너무너무 무계획이지만 저는 갑자기 한국 들어가면 격리를 10일 해야 된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용기를 항상 내고 싶었던 게 한 달 살기 여행이거든요. 항상 하고 싶었지만
되게 용기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한 달 살기를 위기를 기회 삼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지금 파리까지 가려고 하고요. 걸리는 시간은 7시간 56분이에요. 와, 지금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일단 타봐. 아, 이거 아닌데? 뭔가 식당? 식당판인 것 같은데? 봐, 여기 식당인데. 물어봐야 돼. 나는 진짜 끔찍해.